사람들의 눈빛과 검은 욕심을 먹고 살아. 크리크리크리크리 사바. 아주 오래전 온 세상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려는 성마법사가 있었어요. 마법사의 기술에 관한 사람들은 모두 창칼력이 들어오며 전쟁을 일삼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서비국은 검은 마법의 힘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것은 신비한 힘을 가진 사비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성녀를 간택해서 사비화를 돌보게 했어요. 10살이 되던 날 나는 사비화를 돌보는 성녀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궁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봄날 고향 마을에서 보내고 있었죠.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오, 죄송하다. 한 번이면 집에 안 된다는 꽃이야. 그런 꽃이 어딨어? 어딨긴 여깄지. 잘 샀네. 응? 이게 뭐야? 딸아이가 무슨 꽃밭이야? 뭐지? 이건 팬미치면 어떡해? 어?
멈춰라. 네 몸의 기운이로구나. 사비화를 찾는 데 필요한 놈이다. 살려서 끌고 가도록 해라. 병사들에게 끌려간 풍이는 살아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대초 어둠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어. 이 세상 모든 생명 어둠으로 돌아갈지. 우리 양수에서 태어난 이상 사비의 꽃이 아직 피리자 그 기운 거두어드리니 본래 모든의 찬드입니다. 크리크리 사바. 이제 알았다. 너희 그 증오와 분노의 반력으로 사비화의 빛을 꺾어버리고 내게 사비의 꽃을 가져온다. 자, 가라. 궁에 들어와 상명화된 나는 오늘도 사비화를 들고며 어디선가 나가던 나비한 쌤을 보고 있었어요. 꽃이 피면 어둠이 물러간다 하였으니 너의 사랑이 왕국을 보살피는 것이냐. 왕국의 생명이다. 가보라. 사비화를 지켜라. 지금은 다 같이 지키겠답니다.
드디어 사비의 꽃을 찾았다. 이제 네 놈이 할 일만 남았다. 어서 사비가 앞까지 오너라.
끝났어. 뭐라고?